먼저 편안하게 앉습니다. 발목, 무릎, 골반, 허리, 등, 어깨, 목등그 불편한 곳이 없는지 잘 살펴보며 몸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골반에서부터 올라오는 허리가 앞으로 쏠리지 않는지 앞으로 굽어있지 않는지 잘 살펴보고, 허리를 바로 펴서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해주시고요. 허리가 굽어있는 자세는 허리가 다칠 위험이 있으니, 좌선 중간에도 허리가 다치지 않게 조심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등 어깨가 말리지 않고, 목이 굽어있지 않은 상태를 만들어 주어, 그 부분도 좌선하며 다치지 않게 수시로 살펴줍니다. 좌선하는 몸이 편안하면서도 흐트러지지 않게 몸이 망가지지 않고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바른 자세를 만드는 것은 호흡수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의 조건입니다. 이렇게 몸의 긴장을 풀어서 편안하되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바른 자세를 만드셨다면 마음의 긴장도 풀고 잘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코로 들어가고 나가는 호흡을 바라봅니다. 숨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길면 긴 대로 알고 짧으면 짧은 대로 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집착하면 할수록 괴로울 뿐인 세상 일에 대한 관심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는 오직 호흡만을 바라보겠다고 다짐합니다. 이렇게 호흡에만 마음이 머물겠다고 다짐하는 것은 호흡에 마음이 머무를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 됩니다. 이렇게 다짐을 한다고 해서 생각이 바로 없어지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럴 때 일어나는 생각을 보며 왜 일어나냐고 화내며 억지로 누르려 하지 않고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탐욕을 조건으로 일어난 생각인지 성냄을 조건으로 일어난 생각인지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기를 반복합니다. 그러한 장애를 기반으로 일어난 해로운 생각들은 호흡 수행을 방해하는 조건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생각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나에게 일어나는 생각들이 어떠한 패턴으로 일어나는지, 어떠한 장애 때문에 일어나는지에 대한 지혜가 점차 쌓이고 그것이 해롭다는 것에 대한 지혜가 쌓일수록 장애는 줄어들어 호흡과 하나 되는 시간은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호흡수행을 할 때에는 호흡과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탐욕, 성냄, 의심, 들뜸 후회, 해태 혼침을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에 돌아오기를 반복하고 호흡을 바라보면서 장애들이 가라앉고 선한 마음이 증장되시는 게 느껴지신다면 그 선한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시려 노력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호흡수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수행을 하면서 호흡에만 마음이 머무르려 할때 어떠한 장애들이 호흡을 방해하였는지를 떠올려 봅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동력인 장애가 버려질수록 생각은 가라앉고 호흡에만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은 길어질 겁니다. 그러한 장애들이 무엇을 모르는 어리석음으로 일어났는지를 살펴봅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영원하지 않으며 그렇기에 괴로움입니다. 그러한 세상의 속성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서 집착하는 마음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쉬어지며 성냄도 가라앉고 점점 마음은 밝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호흡수행을 하면서 일어났던 장애들을 관찰하고 버리면서 그것이 호흡수행을 하면서 마음을 고요히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번뇌와 마주할 때에도 지혜로서 대처할 수 있는 자양분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는 어떠한 장애들이 호흡을 바라보는 것을 방해했고, 그것은 무엇을 조건으로, 어떤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장애가 일어났는지를 파악해 보시고, 또 하나는 호흡생이 잘 되었던 조건들도 파악해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장애가 버려져서 호흡과 점점 하나 될수록 밝아지고 편안한 마음이 얼마나 유익한지 다시 한번 숙고하며 다음에 호흡수행을 할때 이러한 유익한 법이 일어났고 그것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 이해할수록 바르게 정진하려는 열의는 점점 증장되고 앉아 있는 것이, 수행하는 것이 점점 즐거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반주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